다행이다. 오늘은 숙대역 맛집 나폴리 키친에 왔습니다. 숙대역 앞에서 이탈리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저는 나폴리 키친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내부는 깔끔한 양식집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또는 가족들끼리 와서 식사하기 분위기 좋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르게리타 피자와 그리고 봉골레 파스타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기다려볼까요? 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주문한 마르게리타 피자 그리고 베스트 봉골레 파스타를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피자부터 먹어볼까요? 피자는 여기가 화덕 피자 맛집이래요. 먹어볼게요. 저 화덕 피자 엄청 오랜만에 먹거든요. 토마토 소스랑 바질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뤄서 많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도우도 한번 먹어볼게요. 도우는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빵이 진짜 맛있네요. 이게 화덕 피자가 식으면 또 안 되잖아요.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숯불로 이렇게 데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스타 한번 먹어볼게요. 파스타는 베스트라고 적힌 봉골레 오일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먹어볼게요. 일단 오일 냄새가 너무 향긋하고 제가 오일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면도 탱탱하고 오일인데 느끼하지 않고 확확 상큼해요. 그래서 피자랑 먹기 되게 좋은 조합의 파스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밖에도 피자랑 파스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취향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승량여대 앞 나폴리 키친에 와봤는데요. 다양한 화덕 피자 메뉴와 파스타 종류를 즐길 수 있어서 연인, 친구, 가족들 모두 함께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셔서 승량여대 앞에 오신다면 나폴리 키친 한번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